오랜만에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주 흡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비를 원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의 삶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끝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다시 한번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저는 보면서 지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내년쯤부터 시작하면 좋겠구나. 아, 이것은 내가 다음 주부터. 그러한 약속과 결단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려고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심은 끝없이 그리고 무한정 반복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에 어떤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힘이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풍랑이 강하고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없어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주시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다섯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이스라엘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한 나라, 한 교회, 한 가정, 한 개인 모두에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상들이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요, 절묘하게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실패, 좌절, 낭망,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난을 쳤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낭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돌아보고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하여 버리는 가장 어리석고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불가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고 나서 들어가지 않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광야의 삶을 통하여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하나님보다 더욱 강해 보이고 능해 보이는 것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에요. 근데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능하신 하나님이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 문은 대체로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강하고 능한 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이 나가면은 하나님이 잘 안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거친 풍랑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경험이 있었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니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심은요,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을 대강대강 살아갑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무리 없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길로 걸어가라.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만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겨 예수님처럼 보십시오. 예수님의 귀로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입술로 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랭이가 찢어지는지 아세요? 한쪽 걸치고 또 한쪽 걸치니까요. 양쪽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고 갈등하는 인생을 사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모든 길로만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모든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안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출애굽 시키신 분이 하나님,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것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번다고 하는 것이라면 생명 다해 달려가지 않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밤을 지새워도 지치지 않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라면 나의 전부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거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수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약간만 유혹하면은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똑같이 보여줍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오는데요, 근데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기만 하면 내가 이기겠다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유혹하기만 하면 내가 같이 가겠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세상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지요.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이들이 3일이 지나 물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던 그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우리의 신이 어딨냐고 금가락지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지난 400여 년이 넘는 동안에 어쩌면 이방과의 삶 속에서 익숙했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들과 적당히 섞어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을 것이겠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요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이 시대에 모든 종교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선뜻 나오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선포하신 적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과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끼리는 그런 말 잘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만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해롭지 않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흔들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집어넣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물질도 다 나 때문에 모으고요. 명예도 다 나 때문이고요. 권력도 다 나 때문이고요. 건강도 다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조금만 건드리시면요. 주님, 제가 이제 안 섬깁니다. 내가 왜 당신을 섬긴 줄 아십니까? 건강하려고 섬겼는데, 내 기업이 잘 되려고 섬겼는데, 내 직장이 좋은 데로 가려고, 내가 좋은 삶을 살려고 당신을 섬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 부귀 명예 권력 건강을 갖고 있어도 만족하세요?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렇게 항상 즐거움 속에서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요. 물질이 있으면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건강이 있으면요 쓸데없는 것을 자주 다니더라고요. 명예가 있으면요 목에 힘을 주고서 잘난 척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소유도 참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며 살 때에 기뻐하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님을 섬길 때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잘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지킬수록 잘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처음에는 잘되는 것 같다가 중간에는 좀 어려워요. 훈련시키셔갖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들이 많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비행장에 가면요. 관제탑에서 말하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 비행기가 내리고 떠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에 교통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사보는 물건 안내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잘 사용해야 오랫동안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주신 이 규례와 명령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법규들을 자세히 기록해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지 주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 이 성경 말씀 한 번은 꼭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읽었던 것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경 읽으시냐고 물어보면 그럽니다. 아, 왕년에 읽었다고. 왕년에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도가니탕 뭐 이런 거를 좋아해요. 뭐, 곰국들을 좋아하세요. 아주 푹 광고, 옛날에 30년의 광고를 가지고 30년 동안 드시고 계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 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5년 전에. 그때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철야도 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제는 그 기운으로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천만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은 일용할 양식일 뿐입니다. 오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새롭게 음식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 오늘 샘물에서 물을 떠서 드시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성경 한 번은 꼭 통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야, 그 다섯 가지를 어떻게 지키나 하는 이 말씀, 이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14절,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고든 사람들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이유 분명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 번 들어갔고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경륜이 있어서 무엇인가 얻은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스스로 해본 것과 같은 그 쾌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셨습니까? 이건 질문이에요. 주님이 부르셔서 오셨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난하든 부하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을 가지고 이곳에 걸어올 수 있는 것, 얼만큼 건강하냐 약하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리 잘해서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15절 16절 말씀에 읽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처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택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잘 인도해서 이루어진 거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걷게 하셨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굳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는 잘 되면요 거의 예외 없이 목에 힘이 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 되면요 왜 이렇게 목이 길게 늘어지는지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목이 다시 굳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매일의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또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거친 풍랑, 쓰나미와 같은 거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아침 또 새롭게
능력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 마음에 할례받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안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주의 귀로 들으십시오. 주의 입술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주신 이 모든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남은 평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